여러분 정말 암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가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정치한다고 하는 저들에게 정치를 이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선동이라는 작자가 정치투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촛불집회를 정치투쟁으로 악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장의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당 정치만 정치입니까? 국회의원만 정치합니까? 대통령만 정치합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굴 위해서 정치합니까?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걸 눈뜨고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20대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세계 10대 최경제국이라는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우린 밤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들어왔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서 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집회는 이 광장의 정치는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정치임을 오늘 저희가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권성동이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섣부른 국회의원들 내려오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그 아깝습니다. 우리가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시민 여러분,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정치, 민생, 사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불러야 됩니까? 북한과는 언제 충돌할지 모릅니다. 자, 충돌하면 누가 죽습니까? 아, 미국 놈들이 죽습니까? 일본 놈들이 죽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을 생각은 조만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뭐 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역은 적자라 뭐 하나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물가는 뛰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갚으려니까 눈이 캄캄합니다. 내 아파트 억지로 구했는데 어떻게 금리를 이자를 낼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만 핑계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국민 보고. 세상에 이러한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가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라고 우리가 국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라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라고. 우리를 살리라고. 근데 그들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보호합니까? 천공을 보호합니까? 자기의 측근들을 보호합니까? 가장 책임이 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끼고 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서울시장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용산구청장 무슨 뭐라 그래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우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가 민생을 책임질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십시오. 세상에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천공이라는 작자가 매일 조문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매일 가서 조문합니다. 천공이라는 작자가 입 밖으로 내뱉어라 사과를 내뱉어라 그러니까 조계종 법회 가서 기독교 가서 사과합니다. 이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표로 만든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지킵니까 도대체? 김건희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눈 부릅뜨십시오. 우리가 다 당합니다. 저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대에 번 엄마 아버지 잠이 오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젊은이들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린 전두환 때, 박정희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또 희생돼야 됩니까? 이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집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우리의 정치입니다. 우리의 광장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 시민 여러분,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켜줍니까? 민주당도 안 지켜줍니다. 눈치만 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요? 국가 애도 기간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때 그냥 머리만 조아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집회 안 하면 안 됩니까? 집회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애도 안 하면 되나요? 자기 토요일까지 그 조문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애도 기간 정한 거 아닙니까? 천공이 매일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애도 기간 정한 거 아닙니까? 원인도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연례적으로 항상 이태원은 경찰들이 가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경찰들이,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근데 왜 올해만 그랬습니까? 올해만 왜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여분 이해 갑니까? 137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사복이고 나머지 57명의 정복은 교통정리만 했습니다. 그럼 교통정리하러 나왔습니까? 용산이 바로, 용산 관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실 옆에 있으니까 통행 잘 돼야 된다. 왜 안 했나요?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마약 속탕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정복 경찰이 있으면 마약을 못, 범죄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 대한민국을 사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실 규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밀어 수사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현장 경찰에게 그 수사에 총뿌리를 켜놓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겨눌 겁니까? 저들은 절대로 진상 규명을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야무야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와 진상 규명을 하는 사람을 정치 투쟁한다고 올가넬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썩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망해갑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아들, 딸과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제주 시민 여러분, 이건 시끄러운 집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집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정치를 통해서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자기네들만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저 집단을 우리는 분명히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자, 감사합니다.